저의 고향이기도 한 대청호의 추솔입니다. 텍사스 리그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집이죠. 어? 있어요 벤스? 끝까지 물어! 오케이! 아 오늘의 첫 배스 커버 낚시로 잡아냈습니다. 어슬 또? 어슬 끝까지 지금도 끝까지! 우와치! 아 오늘의 두 번째 배스 아 토실토실하게 살아오는 거 보세요. 와 쓰레기를 버리기로 합시다.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무동꾼 여러분, 앵글러 행칠입니다. 와 오늘 날씨가 잠깐만 또 이것도 평강에 속을지 몰라. 한번 벗으면 아 날씨가 우중충하진 않네요. 약간 살짝 구름이 낀 그런 날씨인데 제가 찾은 이곳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스필드 중 하나죠. 저의 고향이기도 한 대청호의 추솔입니다. 대청호 추솔이 대청호 추솔이 같은 경우에는 대청호 지류의 최상류에 있는 그런 곳이고 슬로프가 굉장히 편하고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필드입니다. 원래 합천호에 갈 계획이었는데 어제 오다가 차에 돌빵을 맞아가지고 그 돌빵 그 때우는 것 때문에 멀리 가지를 못했습니다. 아이씨 재수없게 앞에 돌빵 맞은 게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오늘 낚시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가보죠. 렛츠고. 와 벌써 수온이 12도 13도까지 올랐어요. 이제 이건 완전한 봄 수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추솔이 물이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탁하지? 굉장히 탁한 상황이기 때문에 첫 번째 루어는 좀 빠르게 탐색을 하기 위해서 스피너 베이트를 선택했습니다. 사실 좀 바람까지 불면은 금상첨화일 텐데 바람이 불지 않지만 그래도 빠르게 필드를 좀 둘러보기 위해서 스피너 베이트를 일단 빠르게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. 천천히 한번 낚시해봐야 되나? 채비를 한번 변경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텍사스 리그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채비이죠. 제 생각에 수온도 그렇고 바람도 불고 되게 괜찮은 조건인데 웬일인지 입을 열지 않네요. 텍사스 리그로 천천히 수몰나무들을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? 있어요 베스? 끝까지 물어! 오케이! 올라잇! 우와 기가 막히는 것 같아. 나와 아 오늘의 첫 배스 커버 낚시로 잡아냈습니다. 아니 근데 내가 한 짓이 아닌데? 저 이전에 한번 침을 맞은 적이 있던 건지 그냥 다른데 공격당하는 흔적이 있네요. 야 산란공이 산란을 확실히 손이 올라갔더니 약간 앞둔 그런 상태예요. 아주 토실토실하게 살얼은 대청호 됐습니다. 44호 될 것 같은데? 한번 또 대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이즈가 45네요 45cm. 네 오늘의 첫 배스 45cm로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. 또 병조판소 아직 죽지 않았구만. 계속 낚시해보겠습니다. 사실 스피너 베이트도 되게 잘 될 만한 그런 조건인데 프레셔를 좀 받은 건지 아니면은 아직 해가 뜨지 않고 그래서 베스트 본격적인 먹이 사냥에 나서지 않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텍사스 리그에 잡혔어요. 제가 이 텍사스 리그를 정말 사랑하고 많이 사용하면서 느낀 점인데 이 텍사스 리그가 제일 좋은 시즌이 언제냐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은 저는 지금 같은 초봄하고 늦여름을 꼽고 싶습니다. 초봄에 베스트들이 쉘로우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쉘로우로 진입할 때 제일 먼저 붙게 되는 곳이 커버가 질비한 곳 엣지 끝 붙은 곳의 엣지 끝에 붙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. 왔어요 또? 왔습니다. 끝까지 우와치 엄청나다. 와 역시 봄베스. 야 봄대청은 역시 아 어마어마하구만 봄대청 베스트. 우와 이번에도 괜찮은 사이즈입니다. 괜찮은 정토가 아니잖아. 예스. 아 오늘의 두 번째 베스 아 토실토실하게 살아오는 거 보세요. 와 야 이 맛이지. 야 봄베스 그중에서 봄의 대청호 베스는 역시 힘이 기가 막힙니다. 아 깜짝 놀랐어요. 사이즈가 좀만 더 컸으면 럭커였을 것 같은데 아 기가 막힌 솜. 그래 겨울에 알라바마에 개구생하다가 커버 낚시로 이렇게 힘 좋은 베스트를 잡아내니까 아 너무 짜릿하네. 그래 내가 알던 베스 낚시는 이거였어. 그냥 대체 한번 해볼게요. 그래도 사이즈는 아까 그 베스하고 좀 비슷하네요. 45.5 정도 되네요. 아우 토실토실해가지고 좀 더 크게 보였던 45.5cm짜리 대청호 됐습니다. 오 병력 분석 오늘 좀 한 건 하겠는걸?
이렇게 얕은 곳에는 아직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얕은 곳에도 봄에 한 수온이 16도 한 4월 정도 되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.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아요. 왔습니다. 또 왔어요. 입 걸림이. 와씨, 이번 것도 사이즈가 상당했을 것 같은데 스트레이트 훅의 단점인데 멀리서 입 걸림이 되면은 제대로 안 걸립니다. 수직으로 훅셋을 해야 돼요. 아까 놓친 건 맥이었을 거야. 그렇게 생각해. 마인드 컨트롤 해야 한다. 크지 않았어. 그냥 힘이 셌을 뿐이야. 이 뭔 개소리야? 왔습니다. 왔어. 아씨, 꼬벅티 당했네. 아씨, 더러워서 내가 진짜. 침착해야겠어요. 확실히 저 수온은 저 수온인가 보네. 꼬먹티를 내 그렇다고? 상당히 열받는구만. 또 꼬먹티야. 이 녀석들이 이럴 거면 건들지를 말지. 꼬리만 먹고 자꾸 도망을 가? 잡히기만 해봐라 내가 진짜. 가만두지 않다 이씨. 여러분, 첫 끝발이 개끝발이었습니다. 아, 초반에 그 두 마리 잡힐 때까지 되게 좋았는데 개망했네요. 오늘 대청호, 개인적인 패착을 굳이 찾자면 상류에서 그냥 끝을 봤어야 되는데 괜히 멋 좀 해보겠다고 밑으로 내려온 게 좀 화근이었던 것 같습니다. 아, 그리고 또 제가 갑자기 급하게 일이 생겨가지고 빨리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.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굉장히 아쉽지만 다음에 한번 또 제대로 준비해서 열심히 낚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